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질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네. 자, 반갑습니다. 가진 여러분들,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뭐 멀리 오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4월달이라 완전 꽃피는 봄이요. 지금 뭐가 많이 피지, 곽피디? 벚꽃이요. 그렇지. 근데 오늘은 벚꽃을 촬영하려고 광양에 왔는데 곽피디 많이 먹어봤나 이거?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단 한 번도? 네. 왜 미쳤냐? 왜 답답해 보고만 해. 자, 여러분들 이 벚꽃 같은 경우에는 벚꽃 피는 날이 제철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게 벚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굴을 채취해 보려고 왔으니까 재미있게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히리. 박피디, 여기 광양이 아니고 하동이네, 하동. 저기가 광양. 네. 어, 요 앞에가. 여기가 하동. 하동이 또 길어, 이렇게. 박피디, 가자. 이거 나 혼자 왔으면 나 오늘 울었을 거예요. 왜요? 우리 흔히 말하는 머구리족. 잠수부들이 들어가고 하는 그 조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보고 나 마음도 없잖아. 나 혼자 뭐 할 거냐. 혼자도 잘 놀잖아요, 마초님은. 그렇게 보기 싫은다니까. 혼자 막 노래도 불러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 자, 여러분들 이제 하동의 벚꽃 수상 대표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정정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벚꽃을 조금 늦게 왔죠. 그래도 늦게 온 것이 아니고 네. 지금이 벚꽃이 피었잖아요. 그렇죠. 최고 맛있을 시기가 딱 이때예요. 지금이 완전 제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잘 왔네요. 네. 때마침. 그럼 오늘 벚꽃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벚꽃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물이 너무 탁해. 오늘 또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장님에? 네. 일단은 저는 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옛날에 여기 뭐 신방촌? 여기서 나루터가 있어, 저기. 나루터를 여기 왔다 갔다 했던데, 네. 물발이 이렇게 센데 어떻게 가는 거요? 줄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알잖아, 저기 저런데. 장난 아니야. 요즘 자외선은 위험하단 말이야. 가방이네, 진짜. 아, 근데 나꺼 우산이 아니고, 막, 이거 민홍이형 우산이요. 일단 뭐 벤츠구만. 민홍이형님 우산 찾아가십시오. 안 찾아가면 다 나꺼니까. 한번 들어가면 얼마나 있다가 나옵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자, 여러분들, 이제 입수합니다. 여기가 수심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만조에는 한 8m. 물이 많이 빠지면 한 4m, 5m 정도 된다더라고. 이게 이제 생명줄이거든, 왁피 노란 게. 네. 바다맨 키로, 바다는 요즘에 버튼을 쭉쭉 누르면 소리가 나더라고. 한번 누르면은 줄을 더 주고, 세번 누르면 끌어올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구만, 여기는. 그때 수심 깊은 데서 올라올 때 감압도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수심이 낮으니까 감압도 좀 짧을 거예요, 시간이. 그러지 않으면 잠수병에 걸려. 해본 적이 없다면은. 왁피 여기 뽀글뽀글하지 보이냐? 네. 그럼 사장님은 요 앞에 있다는 얘기야. 계속 올라오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종합왕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와. 와, 진짜 크다. 와. 가려져요. 그냥? 얼굴에 가려져. 아니, 굴 사이즈가 이만해 불어. 발발 해본다. 일단 이거 세척을 해야 돼. 네. 뻘이 많거든. 여기도 폐각이 많이 나옵니까? 네. 폐각은 몇 프로나 되는 거야? 작년에 수가 많이 나갖고 많이 뽑혔어. 강 바닥 안에 다 벚꽃이라는 거구만. 여러분, 조업을 어디까지 나온지 알고 여기서 여기까지 나와버렸어. 야, 한 10m 나왔네. 얼마나 굴이 많으면 조업을 10m 나와서 해보냐고. 생각보다 가까워요. 저기에 기계 있으면 그냥 들어와도 돼, 내가 봤을 때. 벚꽃이 유명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되진 않았대. 약 한 50년 전에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좋은 장비들이 없다 보니까 물 밑에 네. 있는 걸 많이 못 채취할 거 아니야. 가세 있는 것들만 채취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약 30년 전부터는 이걸 채취하기 시작했대. 근데 여기 물 색깔이 원래 이래요? 섬진강 같은 경우는 겨울에만 물이 맑고 네. 이렇게 이제 봄이나 여름 비 많이 올 때는 하루잖아, 하루. 네. 물은 깨끗할 수 있어. 근데 흙탕물처럼 내려온다 이거지. 그리고 이번에 저기 댐을 한번 열었대. 어젠가 비 많이 왔잖아. 그래서 오늘 더 탁하대. 근데 이걸 시야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걸 본다 이거야. 신기하다. 그럼 뭐 감으로 더듬습니까? 네. 아, 대단하다. 대단하네 이거는. 우리 같은 경우에 못하겠다. 우리라 하지 말고 니라 해. 나는 배우면 또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조가망 올라옵니다. 우와. 자, 여러분 이제 껍데기 크기가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살까지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 이게 또. 안에가 조금 비었어, 생각보다.
벙이라는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벙굴 이렇게도 많이 부른다고.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벚굴이라고 말고 있잖아. 네. 또 다르게 부르기에는 강에 자란다 그래서 강굴. 벚꽃 필 때가 제철이라 그래서 벚굴 혹은 물 밑에서 이게 또 이제 벚꽃 모양이라서 또 벚굴 그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마초님 먹어봤어요? 아, 많이 먹어봤지. 맛이 일반 굴이랑 어때요? 조금 더 짜지 않고 아 꽃이다 그래야 되나? 우리 같은 이 개창사들은 그 뭐시기요? 노로바이러스도 잘 안 걸리거든. 그러면 몇 개 정도 먹으면 배불러요? 한 5kg 정도 하면은 한 2인 커플 정도 넉넉하게 내가 먹어보고 싶다. 그럼 한 10kg 사갖고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마초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먹어야 돼요? 나는 많이 못 먹어 생각보다. 나는 한 5kg면 되지 뭐.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굴 같은 경우 주로 3-4년 산을 많이 식용으로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보다 뭐 더 큰 녀석들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가 몇 년 안 됐는데 또 빨리 큰 녀석들도 있을 거고 사람처럼 다 다른 거니까 굴도. 근데 대충 3-4년 산들을 많이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굴 어마무시해 본다. 너무 크다. 이게 또 나 같은 사람한테 좋은 게 이제 술을 나는 이제 뭐 모임들이 많아서 좀 자주 먹는 편이긴 한데 자연 강장제라고 보면 돼. 숙취해서 막 끝나버려. 특히 그 국물. 내가 왜 그 국물이 많이 나오냐면 일반 굴들도 마찬가지야. 밑에 부분이 이렇게 움푹 패여 있고 위가 평평하거든. 네. 그래서 밑으로 하면 밑에 국물이 딱 담아져. 얘들은 워낙에 크니까 국물이 많이 담아진다고. 그걸 숟가락으로 딱 먹을만 나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은 아무래도 노로바이러스도 걱정이 됩니다. 굴 같은 경우는. 근데 식약처가 이제 권고한 이 85도에서 약 1분간 열로 가열을 하면은 괜찮다 그래요. 근데 노로바이러스가 혈액형이랑도 관련 있단 말이에요. 응 맞아요. O형이 제일 잘 걸린대. B형이 제일 강하고. 마초님 혈액형 뭐예요? OB. O형인데 B형 같고 막 그러지. 자 여러분들 세 번째 조가방이 올라옵니다. 금방금방 올라와 보네. 이걸 안에서 뽑는 거예요, 손으로 그냥? 어. 아. 막 뭐로 뚜락 깨고 그러진 않네. 와, 이번에 가득 차 없다. 가득 차 없어. 야, 네 번째, 여러분들, 네 번째 벚굴이면. 지금 경력이 얼마나 된 거예요? 경력은 두 살 때. 와, 30년은 됐구만요. 원래 이 동네 분이십니까? 아 나는 네. 원래 고향은 벌교고 딸내미 낳고 한 살 때 왔으니까 네. 한 30년 넘었네. 벌교는 꼬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꼬막하는 친구들이 많지. 아, 저도 친구들이 벌교에서 꼬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도 애기들이. 네, 장도. 네. 뭐 섬진강 벚굴이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맛있을 때요? 일반 바닷굴은 지금은 그 뭐 알이 좀 쓰레가지고 매워서 못 먹는데 철이 그런 12월 달이잖아요. 네. 근데 이 벚굴은 알이 차야지 맛있어요. 그게 지금 시기네요. 네, 딱 벚꽃 피울 때요. 네. 이 벚꽃은 또 먹으면 어디 좋은 데가 있어요? 이 벚꽃이 네. 남녀 공이 좋은 식품이라 이게. 이게 바다의 우유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남자한테는 좋고 여자는 좋냐면 네. 여자는 뭐요? 여자는 피부잖아. 그러죠. 다 피부죠. 뭐. 네. 여자는 피부에 좋은 거에 성분이 네. 들어가 있고 아. 남자는 네. 힘이잖아. 그러죠. 정력. 그런 쪽으로. 근데 이게 그 정자를 생성하는 그 아연 성분이 있어가지고 아. 이걸 좀 먹으면은 예. 남자 힘이 좀 세진다. 사장님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솔찬히 굴을 드셨는 것 같구만요. 나는 이상해. 묵은 것이 머리로 올라오는데. 이게 굴이 예. 바닷굴하고 틀리는 게 뭐냐면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종표 수준이라. 아 이렇게 큰데요? 아 이 째까는 거 있잖아요. 붙었잖아요. 네. 이 째까는 것이 종표 수준이라. 종표. 새끼. 네, 새끼. 이 새끼가 1년 크면 이만큼 해줘. 2년 정도 크면은 요 정도 해주고. 그러니까, 겁나 빨리 커보네요. 그러니까 서슬이라 그러는 거거든. 예. 이 그쪽에 이게 날카로운 게. 예. 12월달부터 시작해갖고 3월달 한 3개월 동안. 예. 나이테처럼 있구나 막. 예. 나이테가 아, 이게 예. 1년 산, 2년 산 이렇게 예. 나이테가 있는데 여기 있을 때까지 크는 게 올 봄에 한 2-3개월 사이 이 정도 큰 거야. 그래서 성장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러다 보니 바닷굴보다도 영양가도 5배 정도 더 높고 이게 꼭 섬진강에만 나온 게 아니고 네.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섞이는 지점이 기수지역, 이수지역 막 그러잖아. 제첩이 나오는 데에서 생성을 해. 가까운 데는 뭐 예를 들어 사천도 나오고 그래요. 여러 군데.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오는데 맛이 틀리. 이것은 생으로 먹어도 네. 비린맛도 안 나고 네. 처음에는 이렇게 바닷물하고 섞였다 그랬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 좀 짠맛을 느낄 수 있어. 씹으면은 달짝지근해. 관자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쫄깃쫄깃한 맛이 나. 거기에다가 다 묻고 나면은 입맛을 다시면 이 굴 향이 특이한게 있어. 그게 또 껌 씹으면은 네. 입에 좀 껌 향이 좀 남아 돌다 끼. 네. 이 향이 남아 있네. 그래서 이게
섬유강골이 최고다는 이야기. 아, 원래 사천 쪽에도 나와요? 그거 나와. 와,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거는 아. 먹으면 약간 비린맛이 나고 그래. 예. 까갖고 이제 알맹이를 하나 보여줘볼게. 예. 알맹이를 자를 때는 펜치 예. 같은 걸로 여기 서슬 부분 이걸 이렇게 잘라주면은 틈을 내야죠. 틈을 내주면은 이 틈 사이가 있잖아. 예. 그러면 칼을 여가지고 이 관자 부분을 잘라줘야 돼, 예. 관자 부분을. 와, 시야가 크네. 이게 일년산이도 이렇게 커요? 하얀 부분 있잖아. 예. 이게 알이 사야 되는 맛입니다. 아. 이것도 먹는 방법이 있어. 쭉 뽑아버려야죠. 아, 그렇지. 이걸 딱 들고. 이물질 뱉으려면 쭉 뽑아버려야지. 맛있습니까? 오늘은 불이 안 짜네. 왜 안 짜냐면은 네. 저기 섬진강 치수 때문에 예. 불을 태웠다. 그래가지고 민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조금 덜 짜. 바닷물이 또 들물이 되면 좀 짜요 또? 들물이면 또 좀 짜고. 아~ 별놈이 희한한 고리네요. 그만큼 환경에 네. 민감한 나. 아~ 겁 나쁜데요. 와. 그리고 이렇게 또 짜게. 엄마한테 알겠지? 나도 스태미나가 갑자기 생겨버리구나. 훨씬 바닷물보다 뽀얗구만 색깔이. 갖춰진 예. 대로 예. 얘기를 찾고. 얘기를 찾고. 뒤에서 쪽보라보를 아니 너무 커갖고 이게 보러 저 치다보고 쭉 골타 그치 아 잘하네 와 잘하네 이제 입술 한번 닦고 가해 그 이물질 들어간 게 그래서 골타라는 거야 맛있습니다 숨 넘어가 불렀네요 너무 커갖고 근데 씹는 맛도 있지 아 신기하네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네 이게 또 불이 너무 고단백이라 이게 그러죠 그러다니까 생으로 이렇게 먹으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해봐요 네. 그래서 권장하는 것은 네. 아 삶아 먹고 구워서 먹고 굵은 것은 스테이크 같이 이렇게 튀겨놓으면 굴 스테이크 같이 네. 썰어 먹으면 맛있어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굴 스테이크가 밀가루 입히고 계란가루 입히고 네. 거기다 빵가루 입혀가지고 탁 튀겨주면 그게 아~ 스테이크 아닌가 그렇게 해서 먹으면 또 케찹 말고 그 뭐지 뭐 하얀 거 마요네즈 비슷한 거 스테이크 같은 게 잘라갖고 먹어도 맛있어 아, 알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동에 놀러 왔는데 거 지금 전라도 온 기분이구만 이 굴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도 괜찮습니까? 이것을 어르신들이 많이 먹으면 조금 위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게 네. 죽을 길에 먹으면 우리 어르신들 생내에는 네. 또 완빵이네 기력을 보호해준다. 그러죠. 기력 보충. 그렇지. 예. 그 10전 대부탕 먹은 것보다 낫네. 아. 예. 아니요, 진짜요. 아니, 아. 카사노바가 그래서 외국에 카사노바가 이 굴을 많이 먹었답니다. 아, 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나가 하루 먹어봤으니까 그 다음 겁나 좋아 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죠. 꾸준하게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 얘를 한 열흘 정도만 먹어도 조금 오줌발이 흘려본다고 봐야지. 그거 한 방 먹어갖고 바로 나가 좋아져버릴 수는 아니야. 그러죠. 그럼 예. 그건 이제 약이죠. 약. 그 약이지. 예. 그 이거 냉장고에다 까갖고 놔둬도 해야 일주일이든 뭐 한 열흘이든 이거 먹으면은 예. 아침에 확실히 들려 오줌 싸서 오줌 싸. 그 지금 소팔메탈이구만. 자연산 소팔메탈이야. 그러죠. 아, 그걸 또 아시는구만요. 내가 알 나이 됐잖아. 자, 여러분들 이건 11km를 맞춰가지고 나간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나중에 또 보게. 예. 예.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여수 가서 벚굴 가지고 맛있게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정신은 묵고 합시다. 다 파네, 섬진강이 바로 잡는 건. 자, 여러분 제첩 비빔밥 한번 먹어봅시다. 글쎄 침이 넘어가버려. 섬진강 하면 뭐예요? 벚굴이랑 제첩 아니야. 간식으로 참기름 먹어야 되나? 맛있다. 이 동네 온 사람들 여기서 한번 먹을만 하구만. 네, 맛있어요. 맛있다. 자, 여러분들 벚굴 수산에서 가지고 온 벚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장에 칼을 주는구나. 생굴 까는 방법. 섬진강이 키워낸 벚굴. 여러분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음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구워 먹거나 쪄 먹을 생각인데 그래도 굴죽은 하나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큰 사이즈로 굴죽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 다 좋다. 이거 여기까지 칼을 어떻게 넣냐고. 위에 간장 잘랐어. 와, 씨. 와. 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예요, 굴이? 응. 난 여기 간장 자르고. 아, 근데 이 칼이, 이거 좀 안 맞다. 연장이. 하나에서
나온 양이 이 정도예요. 한 10개만 까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거는 좀 까기 쉽지 않아. 이런 거 안긴 것들 좀이라도 붙어 있으면 아까우니까. 장난 아니다. 크다. 맛있겠다. 몰라, 물까지 해가지고 한 1kg는 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깠으니까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져줄게요. 아따, 알 크기 보소. 하나 이마 이마 쓰게 해볼게. 아무리 여러분들 해감했다 그래도 벌에 있던 거라 한번 더 야무지게 씻어줘야 됩니다. 이 썰고 나면은 액기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잘 못 와야 돼. 막 쫓아갖고 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나는. 식감을 중요시하잖아. 아, 그럼 나는 전복죽에 전복 없는 거 제일 싫어. 안 먹어버려. 이거 뭔 전복죽이야? 전복 간죽이지. 아따, 많다. 내가 봤을 때 찹쌀 반, 굴 반이다. 자, 여러분들 죽은 정성이야. 뭔 말인지 알지? 약불로다가 일단 물기를 조금 없애주고. 자, 여러분들 이 밥알이 지금 하얘지만은 투명해질 때까지 젖어줄 겁니다. 참기름. 참기름은 여러분들 봐가면서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볶아. 이 굴, 액기스 국물까지 같이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된 야채는 싹 투입. 물은 여러분 이걸로 택도 없습니다. 찹쌀이 물을 먹으면 겁나게 빨아부니까 지금은 그냥 기본만. 아, 또 벌써 신나본다, 이거 굴 먹기. 누가 이렇게 굴죽을 이렇게 바꾸냐고. 이건 섬진강 벚굴 장사하는 사람도 자기가 먹을 때 이렇게 안 먹어. 이제 지금부터 잠금이야. 아, 벌써 물 없어진 거 봐. 이럴 때는 다시 준비된 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지금 2리터예요, 2리터. 죽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 물이 좀 찰랑찰랑하다 생각하고 딴 일하고 와보면 여러분이 시멘트 내봅니다. 딱딱하게 다 타보니까 물을 좀 넉넉하게. 자, 여러분들 오늘 섬진강에 가가지고 벚굴 수산에서 벚굴 조업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우리 세팅을 해놨는데 와, 이거 정말 맛이 끝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찌는 거보다는 구워야 맛이잖아, 이것이. 뭐든지 구우는 꿔야 맛있지. 그러지? 떨어진다요. 그래, 여러분들 일단은 이 벚굴 구이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주 돌리소. 양 옆이 바빠. 계속 너는 굴을 얹고 너는 계속 술을 주고. 함께. 뭐요? 뭐 퍼포먼스인가 바로? 따스게 해줘야지. 우리 술 바뀌었는가? 뭐, 곽 PD가 준비해주는 거. 어디 협찬 들어온 거 아니지? PD님 수상해. 들어오면 얘기해서.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시오. 짝. 우리도 짝. 짝이요, 짝. 짜잔. 짜잔짠. 반갑구만. 또 이런 조합은 또 여러분 처음이죠. 여기는 코 낮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 얘기들 다 빼놓을게. 피노키오지. 야, 하나 까갖고 보여드려야 되겠구만. 와, 그래도 일반 굴 한 3개 정도 된단께? 그래. 이 정도면 수율 좋은 거지. 아니, 뭐, 쪼그라든다도 뭐, 하나도 안 쪼그라들었는데. 뭐, 자네부터 먹은 거야. 와, 다. 봤어. 비면 바로바로 열어버려야 돼. 맞다. 왜 그래? 먹었던 거 취할 거 아니야. 아, 너무 뜨거워서 그래. 아니, 뭐냐? 말 안 되면 한 대씩 막 깰까? 이거는 니 딱, 야, 이거 해도 커본다. 시댁을 좀 쳐버려야 되겠다, 말 안 되면. 그 새신랑들 그 때리기 딱 좋다, 얘들. 발바닥. 각시 만나도 못하네, 이걸로 맞아보면. 먹어보소. 이거는, 아, 이건 됐네. 이거 익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쓰레기통을 다 놔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굴 하나 줘, 빨리. 아니면 골차팝으로. 우리한테 적은 것만 줄 건가, 진짜? 큰 거 줬어요. 아까 제일 긴 거라 그냥. 안 익은 걸로 줘보러. 자연산이잖아. 근데 양식 굴같이 이렇게 길기는 길네. 얘들이 이렇게 박혀서 한게 길게. 얘들이 좋다, 야. 양식 굴이 기냐? 그건 난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는데. 보통 길잖아. 또 작고 넓은 지식 그거 나온가? 아니, 아니라고. 추노 안 되겠네, 맨. 생각해봐. 양식 굴이 길어. 굴이 종자가 긴 거지. 양식을 한다 해서 긴 게 아니네. 모르는데. 이게 모른디. 그래, 이렇게 모른디 왜. 이게 물어보자, 양식 굴이 긴 것 같다고. 맛이 괜찮은가? 안 짜, 안 짜니까. 안 짜게, 응, 안 질려. 비린내가 없구만. 나는 민물 거라 해가지고. 아, 비린내가 전혀 없대. 소리 술술 들어갔다, 야. 와. 야, 봐봐. 안에 이 국물이 진짜잖아. 와, 뭐 제천 맛이 나보네, 그래. 굴에서. 어, 근데 색깔이 완전 우유 같다. 강해, 우유네. 많이 먹어보면 우리 사장님이 거란족이더라니까. 거란족이요? 이거 먹고 여기로 다 와봤다 그러더라고. 아, 양기가 위로 올라와 본 거야? 근데 이거 좀 봐봐, 소름이야. 아, 뭐 수지 잘못됐냐, 저거 잘 익냐. 초장에다가 먹어보라네. 어? 핫도그요? 그럴게. 좀 더 익히니까 더 맛있다, 야. 국물 더 탐나고, 지금. 와! 지금 왜, 뭐 보고 있냐? 와, 뜨거라. 와, 뜨거라. 한다는 와, 그리고 하나는 묵주도 못 하고 있고. 와, 도로 배탑다 놀려갖고. 봐봐요, 이거 봐. 이게 징그러워, 너무.
이거 나 찜했다. 이거 나 먹어야겠다. 기존 카이든께. 아, 개불 같아요. 와, 이 중요한 건 뭔지 아냐? 겉에가 코팅이 되어갖고 초장이 안 묻어. 아, 맞다. 맛나네요. 바다로 말하면 이거 바위굴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 맞아, 바위굴. 아, 장난치지 마라. 에? 그 오해예요. 이 사이즈 딱 맞게끔 놔주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가서 사이즈를 들어보니까 저게 1년살이래. 이게 1년산? 저 정도면 1년밖에 안 된대. 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이제 한 3년, 4년짜리들이고. 근데 1년치고는 엄청... 그게 빨리 큰데, 굴이. 3년치고는 그래도 작다. 1년이 너무 커버려서. 아따, 파커 보고 성장한 게 아닌가? 아니, 주는 안 커놓게 안 그냥. 모르지, 안 커놓게. 골치 아파 불구만. 피디님 드세요, 이거. 아, 뜨거울라이. 아, 떨어졌다. 어찐가, 곽피디 맛이. 말라서 말을 해. 애교한 거 뭐한가. 맛있어, 너무 좋아. 야, 이거 가려 진짜 이게? 와. 야, 근데 뭐, 나 못 먹을 줄 알았던 거 알아서. 이게 까기 커본 게. 왜 못 먹어? 작아도 우리끼리 먹으면 10kg 먹어. 커도 10kg 먹고. 네. 그분이 진짜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살이 그렇게 빠른데 거기를 들어가서 버티더라니까. 손으로 감각으로만 의존해갖고. 기수지역이라고 하지 뭔지. 그지, 기수지역이야. 근데 완전 하류는 안 나온대, 너무 짜서. 하류에서도 짝, 위쪽에 살짝 상류 있지. 이게 배 타고 올라가, 오히려. 이제 굴은 먹는 방법이 따로 있더만. 어떻게 먹는지. 레몬 아니면 식초하고 생강하고 한 것처럼 해가지고 해야 이게 먹으면 이게 배가 된다 그러더만. 그걸 해놓은 게, 만들어 놓은 게 이거네. 식초랑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 그래. 그래서 초장이 맛있는 거. 초장을 넣어놓고 익혀보면 떡볶이 맛 나본다. 난 이게 기대가 돼. 이게 한 260ml 되거든, 발로 싸지만. 졸라 큰디? 우리 딸들 발만 하겠다. 맛있긴 맛있네. 1년에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1년에 제철에 한 번. 그지? 제철 음식은 먹으면 무조건 좋아. 제철에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벌써 다 먹어보냐. 근데 이거 10kg 넘는다. 20kg 주문해가지고 4kg 정도는 죽에 넣었어.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15kg를 지금 우리끼리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맘 놓고 먹어볼 건가? 아, 나는 벚꽃은 나 처음인 것 같아. 그럼 나만 먹어봤다고? 와, 이거 떡꼬리다. 앞에 이거 하나 먹어. 뜨겁다. 왼손으로 잡으면. 안 뜨거운데? 뜨겁다고 지금 나 손 있는데야?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아따, 여자 손은 좀 뜨겁단 게. 죽을 맨 마지막에 먹자. 이거 한 거 뭐인데? 아따, 또 영신호가 꽃게 좀 낚시 잡는다고 소고기를 좀 준비해서. 그리고. 아, 다우. 그러지. 카우. 맞아. 이 숯이 다 못 될 줄 알고 있었거든. 우리는 고기를 또 구워보자고. 어, 윤아, 이거 바짝 익은 거다. 어, 먹어. 바짝 뜨겁다. 알았어. 깜짝 놀랐네, 씨. 목소리가 더 크다, 씨. 어디 뭐 5m 옆에 있냐? 아니, 행여나 디브 감성 그러지. 그래, 내일 배 나가야 되는데. 나도 배 면허가 있네. 그래. 벌써 갱신 한번 해버렸네. 맞다. 그들보다 면허가 빠를 수도 있어. 나 몇 번 했네. 그런가? 맞다. 해맑게 생겨갖고 솔찬하구만. 그니까. 좀 있어 6급 나오네. 아, 그래? 항해사. 추노 집에 또 그 6급짜리 배가 하나 있어. 저런 큰 배 있잖아, 도선들. 부자여. 코 봐봐. 그래. 성형수술 해갖고. 자해산이라고. 자해산이께 좀 이상하지. 얼굴에 코밖에 없을게. 아이, 그래도 유나이보단 덜하지. 나는 코가 종이 달라. 아랍 코요. 멕시코 촌놈이라 그랬나? 그쪽 동네 애기 같이 생겼어. 봐, 코부터 다물어. 대체는 코부터 다물어. 그래. 추노 코가 상당히 크다요. 처음 보니 깜짝 놀랬다니까. 벌그. 와, 벌그 얘기도 세더라고. 몽둥이가 쓸만하겠는데? 그럼 잘 익었겠네. 뭐, 그건 큰 연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왕이다. 오늘 제일 특대. 우와, 씨, 껍질 안 벌었는데. 아니, 껍질이 크니까 안에 놈이 적어 보이잖아. 요즘 한 뺨이요. 한동안 이제 굴 생각이 안 나불어, 이렇게 먹어보면.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 소감 한번 얘기해봐봐. 뭐, 라면을 먹으면 면치기도 한데, 이건 굴치기도 해보러. 우리가 그렇잖아. 주댕이 한 볼트에 들어가면 이 포만감에, 그게 맛이거든. 잘자란 굴을 몇 개 먹는 것보다 딱 한 가나 보니까네. 와, 입에 딱. 안 짜니까 안 물려. 짜지도 않고. 이걸 다 먹어본 거 아니야. 입맛이 간디. 여러분들 영상에 보니까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겁나 봅니다. 와, 그래도. 나가 봐서 280ml 되겠는데, 나 신발만 한디. 270이 크다. 와, 크다요. 와. 자, 여러분들 이제 벚굴 먹어봤으니까 숯이 아까워서 소고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로다가. 야, 이렇게 두껍게 사봤다고? 춥다, 이제. 아따, 꽃게가, 씨. 장난 없지. 두께 좀 봐봐, 피디. 이런 데 가위가 없어도 되겠냐고. 소고기 먹기 전에 이거 차돌로 살짝 먹어, 이제 기름칠 해줘야 돼. 그러지. 피디, 준비해. 됐어. 들어. 어, 불쇼 해면 불쇼. 차돌을 또 수도꼭 먹는 건 또 처음이다. 한잔 하세요. 우리 급다니. 남자는 뭐? 자신감. 우리 여수는 의리 빼면 시체네. 남자는 자신감 있게. 너 시체인가 뭐? 응. 자네는 여자지. 앉아서 하는 게 안 좋단다, 우리한테. 안 좋지, 씨. 나 아침에 어제 식사 앉아 이랬어. 앉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지? 아니 봤는데 지가 맨날 유나이보다 크다고 그러더라. 여기 단판 진짜 이거. 멍 타면 가라. 안 가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봐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자 이제 등심 한번 가보자고. 와 이게 해도 크다. 아따 아까 굴이 더 크더만. 아 그러긴 한데 거기는 굴구수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 야 곽피디 우리 딱 한 점씩이다. 그래 그래 어. 다 이렇게 곽피디 빨리 오소. 매 이거 보면 맛없어. 아 저 술 따라 올라가. 왜 일단 어 하나 빨리 잡아. 이 맛이야. 아, 진짜 이 맛이야. 좋구만. 벚꿀보다 별로다. 물론 벚꿀이 맛있지. 꽃게 몇 마리짜리야? 3kg. 3kg? 두 뿌리야? 응. 그래? 아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두꺼워 볼 수가 있냐고. 제일 비싼 거 갖고 왔어. 별로 없구만. 그러면 덜릴 거 하고 먹어야지. 아니 그래도 피가 철철철 나르잖아. 벌교는 삼겹살로 먹어본 거야 소고기를? 나랑 좀 안 맞다. 그래 아 맞아 깍새기 하나 구워볼까? 깍새기 뭐요? 깍새기 갑오징어. 좋은 사람 맞냐? 벌교에서는 갑오징어라 그래. 아, 또 그때는 또 표준어 써보러? 응 그때 표준어 써보고만. 야 그럼 저건 하나는 회로 먹어볼까? 그러면 줘 나가 좀 다듬어야 되겠네. 유막을 좀 비껴줘야 돼. 살아있다 야 움직인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움직인다 야. 맛있어. 몸매 몸. 파도 소리 말아요. 이런 파도 소리면은 객지 사람들은 여기 와 보면은 오빠 바로 사랑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수에 많이 놀러 와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얘기가 생기지 얘기가. 뭐 벌써 얘기가 생겨. 굴을 먹었은 게. 인자 오빠 사랑인데. 타이어 좀 틀리구만. 대화가 자꾸 안 될 때가 있어. 이렇게 술을 안 먹여야 되더라니까 한 번씩. 저는 몇 병째부터 저런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한 병 반이나 되기 시작하면 저러더라니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 주기 전에 계속 먹여버려야 돼. 그렇게 어느새 갑자기 술 취해갖고 기억이 안 나버려. 그만 넣으라 할 때까지만 넣어서 됐어. 아이 없으면 뻑뻑하잖아. 그러지. 풀 대불어. 계속 간문 지가 다 먹어보네. 맛있다. 아니 아니 아따 안 끓었다 아직 아따 끓으면 밑에가 다 이건 무조건 죽은 지금. 지금 먹어야 돼 부풀어 그냥. 좀 덜 익게 갖고 먹어도 맛있어. 다 익었다. 와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그래. 나 최근에 먹어본 중만 제일 중중 제일 맛있다. 박피디 먹을래? 아니요 배불러요. 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니까. 본죽은 대단해. 그러니까. 전복죽 째려 갈아라 이제 와. 바다 굴이 아닌 게 좀 짜증나는 게. 응. 그렇게 소금을 넣어야 된다 할게. 삼삼하니 그랬다. 응. 와 한번 잘 화친 남는가? 아니 이래서 아픈 사람도 있나 본다는 얘기여. 잘 끓였네 그래도 자네가 또. 아, 두 시간 젖었단 게. 벚꿀이 다 해붙지. 하물며 김치도 맛있어. 곽피디 김치가 맛있네. 어따요 파김치요. 아까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으니 탄수화물 또 달라. 야 꿀이 겁나 많은데. 한 5kg 깠는데 1kg 정도밖에 안 되잖아 양이. 다 넣었어. 파김치 왜 이리 맛있냐. 내년에 먹어야 되니까 많이 먹어도. 그래 올해 마지막일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돈이 100원짜리 하나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철 음식을 소개하고 이런 데에서 이렇게 판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뭐 사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개인 취향입니다. 김치가 맛있다 야. 난 파김치가 졸라 맛있다. 겁나 맛있다. 몇 번을 떠본가. 집에서 밥 안 준가? 근데 이 시간은 또 배가 고파. 여기 스테미나지 뭐가 스테미나인가. 일반 굴에 세네 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대. 세네 배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삐한테 전화해서 나 간다고. 오요요요요 이거 전라도에서만가? 그지? 요즘 걔들 그러잖아. 시대에. 우리 아들은 시대에. 누가 아들은 뭐라고 불렀니? 구름아. 걔가 아들인가? 응. 쟤 지금 아들인 줄 알아. 그건 네 생각이네. 두 발로 걸어본다니까. 말만 못할 뿐이지 사람이요. 오늘 춘호 동생이 걔 생일이 며칠이라고? 생일 파티하러 내려오려고 그랬다잖아. 동생이 술 먹고 잡으렀단다 안 오고. 우리 아들 지금 34살이란 말이요. 뭐? 34살. 사람 나이로 따지면 34살이라고. 지금 딱 만 4년이거든 만 4년. 응. 동생이 이제 요만한 갖고 200만원짜리 갖고 와갖고 키운 뒤 2kg 이상 안 큰다 그러더만. 근데 맞다 우리 아들도 3kg 이상 안 친다 하면 4kg 넘어갔단 게 이 새끼가. 야 우리 집 고양이 몇 킬로인지 안가? 13kg네 코리안 소시라 해갖고. 어쩌면 시라손이었어 진짜로. 우리 집 고양이 봐보면 그렇고 카펫트 같아. 웬만한 개는 붙으면 무조건 죽어. 팬다요. 와 겁나 커. 여러 걸음기. 나중에 가만 있게 보여줄게. 우리 추노가 쇠가 설찬이 길다. 안 그래. 코도 다 걷다요. 이렇게 하면 단가? 안다 안다. 왜 안다 난 단디. 단가? 다지. 해봐. 기본 아니야? 뭐 다네? 카멜레온이야 방금? 콧구멍 수염다 나는. 와 대박이다 니. 코 간지러워. 카멜레온이 아니고 소였구만. 이 새끼께 멕시코 맞다니까. 야 코 한번 파봐. 아이 더럽게. 손 안 파줄게. 이게 막기만 막아봐라고. 야 대박이네. 이게 된다고? 돼지 왜 안 돼? 영신은 수입사이야 수입사.
멕시코 전놈 아닌가? 자, 여러분들 오늘 섬진강 벚꽃 수산에 가가지고 정말 진짜로 원 없이 벚꽃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 되면은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끝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마지막 바지를 달리고 있는 그 상황일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라는 게 뭐냐면 더 뜨거워지기 전에 마지막 여러분들 5월 달까지는 철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막바지 벚꽃. 그렇지, 막바지 벚꽃. 막바지. 제일 크지. 안에 꽉 차갖고 그리고 이제 더워. 지기 시작하면 이제 안 먹으면 딱 돼. 그리고 내년을 또 기약하면 돼. 제철 음식은 여러분들 배신 안 합니다. 그 있잖아, 민물을 막 흙내 막 그러잖아. 어, 그러지. 요건 또 달라. 요건 아예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사투리 둔넙. 이 뜻은 여러분들 눕다 뭐 그런 뜻으로 전라도 사투리에서 많이 씁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우리 굴이 겁나 커야. 장난이 없어.